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느낌들을 가지게 하고 싶은지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시고 또 퀄리티 높은 상품 이미지에 노출들을 하셔야 합니다. 첫 인트로 이미지에서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첫인상으로 남아서 순식간에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트로 이미지용 촬영 컷을 잘 기획해서 상품을 프레이밍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고급스럽게 느끼게 하고 싶다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스타일링한 촬영을 하고 페이지의 첫 시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급 포인트나 흥미로운 내용이 담긴 카피 문구들을 더해주시는 것이죠. 상품을 어떤 방향으로 어필을 할 것인지 방향성들을 설정을 해야 상세 페이지가 길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는 핵심 정보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품의 어떤 매력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기 바래요. 방향성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판매할 상품이 생활 필수품인지 뭐 사치품인지 이런 필요에 관한 파악도 해보실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에 맞는 상품 어필의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예시들과 함께 인트로 이미지 전략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상단의 이미지 한 장이 임팩트 있어야 하고, 인트로 페이지라고 하는 이 상단의 컨텐츠 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력한 기능을 1인칭 시점으로 간접 경험하는 느낌들을 전달하고 있는 사례예요. 김서림 안경 닦기 제품인데,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추울 때에도 김이 서리곤 하지만 뜨거운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 때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365일 김이 서리죠. 담당자분께서 의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고객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사계절 상품으로 간접 어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해결해주는 신박한 상품으로 최상단에서 이런 장면들을 노출하고 어필하고 있어요. 고급스럽고 뭐 정돈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첫 시작하는 이미지에서부터 아, 이거 김서림에는 강력하겠다, 효과는 확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죠. 강력한 소급 포인트와 전략을 한 화면에 담아서 전달을 해야 하는 영역이 이 인트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강력한 매운맛이어야 성공적일 수가 있어요. 고객 시선을 즉각적으로 끌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와 상품을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카피 문구, 그 다음에 줄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등등을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목도를 높이고 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트로가 구구절절 설명적이어서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전달 의도를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고객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일지 정리를 해보시고 어떤 내용을 먼저 배치시켜야 할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단 영역, 그중에서도 최상단의 첫 번째 시작 이미지는 한 장이기 때문이에요. 상품 어필을 할수 있고 고객 마음을 움직일 만한 카피라이팅을 배치할 것인지, 독보적인 기능에 차별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일 먼저 어필할 것인지, 고객에게 주는 이런 혜택들이 강력하다면 혜택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고객이 지갑을 열 만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맨 앞에 배치해야 합니다. 고객은 내 상품에 많은 시간을 내어주질 않고 페이지를 바로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고객이 내 상품을 왜 사야 하는지, 이 상품을 사는 게 합리적인 게 맞는지, 가성비를 판매자가 직접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고객이 본문을 분석하고 핵심을 찾아내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리 보기가 있어야 상세 페이지를 살펴봅니다. 상품 특장점과 주요 소급 포인트를 한 장에서 어필하고 있는 혼합형의 예시예요. 상품명과 함께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그리고 가격 어필을 큼직하게 하고 있죠. 상품 이미지와 제형까지 한눈에 보여주면서 서브 정보로 픽토그램 아이콘과 짧은 상품 특징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달 내용이 많은 편이고 또 전부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지가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강약 조절을 잘 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상품 이미지를 확실하게 주인공으로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상품 이미지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15,900원이라는 것이죠. 인트로 이미지는 고객이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해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옵션 구성이나 혜택 가격을 노출해 주는 것들이 좋은데요. 특히 상품이 프로모션 진행 중일 때는 꼭 적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상품의 할인 혜택이라든지 쿠폰 지급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면 고객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도록 판매자가 할인가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인트로 영역에서 안내하시는 것도 어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기획전으로 고객에게 구매 동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획을 한다면 고객 방문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79시간만 진행하는 톡딜 이벤트 안내나 시즌성 문구를 넣어서 시즌 세일 안내들을 할 수도 있고요. 톡스토어에서 발급할 수 있는 쿠폰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용을 해보시고요. 쿠폰 혜택들을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톡 채널 친구 쿠폰이나 뭐첫 구매, 재구매 쿠폰들을 발급해 보세요. 발급한 쿠폰 확인은 고객이 상품 페이지에서 쿠폰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이런 쿠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냥 이 기능만 설정하고 알아서 사용하게 두지 마시고 꼭 상품 페이지 인트로에서 한번더 어필하고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고객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저는 주기적으로 이 톡스토어와 쇼핑하기 메인 톡딜에 다양한 상품들을 점검을 해오고 있는데요. 쿠폰을 발급하면서도 상품 페이지에 이런 적극적인 어필들과 안내를 하고 있는 스토어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